지금부터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구역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까지 고난주간 특별 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네 권의 옥중서신 중 하나로 그의 순교 약 5년 전인 주후 62년부터 6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이 70에 가까운 노년에 안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기쁨과 감사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존귀히 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매임 속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알리고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형무소에 갇혀 속박과 구속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원망이나 신세 한탄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만 보더라도 기뻐한다는 고백이 16번 나오고 감사한다는 말씀은 2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초지일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을 늘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사도 바울처럼 온통 예수님께 온전히 향해 있으므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생사관이요, 그의 신앙관이며 사도 바울 전 일생의 삶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존귀히 되게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위대하게 만들다, 웅대하게 만들다, 더하게 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변심이나 변명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영뿐 아니라 그의 육신, 즉 사지백체, 오장육부, 혈관 속 피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자기 자신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추록을 위해 또는 사형을 면하고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 그 어떠한 비굴한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 제물로서 봉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바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의 생의 전부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무서운 복음의 투사가 되어 순교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휴식이나 후퇴 없이 오직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날 서야 할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에 매맞아 옥에 갇히고 가진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표면적 세계에서는 바울이 활동하였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오직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므로 뜻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각자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